네, 안녕하세요. 에어트랙스입니다. 네, 사실은 오늘 원래는 이제 그 H1이죠. 예, 그러니까 하스 여기 루미디어에서 메인으로 하는 하스 리그를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또 설이긴 동시에 이제 뭐 많은 방송들이 쉬잖아요, 또. 예, 그래서 저희 또 H1도 이제 쉬게 되었는데 대신에 제가 오늘 개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서 사실 뭘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사실 제가 할 줄 잘하고 할 줄 아는 게 하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개인 방송 하스스톤을 아마 예,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좀 설인 만큼 아무래도 뭐 좀 막 진지한 덱보다는 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덱을 좀 준비해 왔어요, 제가. 예, 항상 제가 즐겨 쓰는, 일단은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즐겨 쓰는 이 비석치기 덱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바로 소원의 도를 이제 활용을 해서 좀 주문들을 이용해 소환의 도를 일단 낸 다음에 주문들을 이용해서 랜덤 하수인들, 예, 무작위 하수인들을 이제 소환하는 그런 덱인데요. 일단은 예, 뭐 메인, 제 개인적으로 메인은 이건데요. 사실 부가적으로는 일단은 천정 내열 덱이에요. 예, 천정 내열 덱이라서 사실 천정 내열로 끝내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합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현재 등급이 5급인데 이게 이 덱이 사실 또 높으면 높을수록 잘 먹힌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가보죠. 네, 이걸로 한번 가보죠. 일단은 이걸로 한번 몇 판 돌려보고 일단 1부는 제가 개인 등급 올리는 시간으로 일단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조금 이따가 제가 2부를 할 텐데 2부에서는 또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짱새님, 예, 짱새님하고 또 하스스톤 같이 하는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짱새님께서 진짜 똑똑해서 그런지 무슨 별의별 이상한 덱들을 막 자꾸 미시는데 그걸 한번 제가 같이 보면서 플레이를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2부에서는 가보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설날에 어떻게 뭐 다들 시골에 잘 내려가셨는지요? 어디 보자. 일단은 주꾼은 무조건 이걸 들고 가야 돼요. 예, 일단 핵심 카드는 주꾼이거든요. 문제는 이 박물관 관리인인데 하나는 들고 갈 만한데 하나만 들고 가죠. 예, 여기서 찾아야 될 거는 뭐 벨렌이나 이런 것도 워낙에 좋다 보니까 완벽해요. 여러분 이거 이겼습니다. 이거는 손패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게임을. 이거는 손패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질래야 질 수 없는 각이에요, 이거는. 예, 이건 질래야 질 수 없습니다. 이게 상대가 여기서 지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딱 하나. 상대가 냉법이다. 그럼 지는 건데 그것만 아니면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 여기서는 예, 무조건 그냥 죽고 나가면 되겠고요. 정리를 사실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영령으로 상대가 정리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넘기면 됩니다. 다음 턴에. 그리고 진짜 이거 손패가 대박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근데 이거 왠지 냉법 같죠? 왠지 냉법 같죠? 이거 잠깐만, 이거 냉법 제발 냉법 아니게 제발 제발. 일단은 비밀 한번 체크해보죠. 냉법 같네요. 망할. 아 망할. 냉법이죠 이거. 거기서 안 빠져. 괜찮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근데 냉법 상대로는 사실 천정 내열 이거는 그 비석보다는 천정 내열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제는 여기서 천정 내열을 빨리 찾아야 돼. 아 하필 냉법 걸려가지고. 잠깐만 냉법이 아닌가? 잠깐 때렸는데 지금 발동이 안 됐죠? 이거 복제랑 이거 리노법사 같은데? 이러면? 리노법사 같은데? 일단은 드로우 한번 볼게요. 화염술사 여기서 고통이 나가고 일단은 예, 압박주죠. 문제는 여기서 어뢰 종마리인데 리노법사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하나밖에 안 쓰기 때문에 어뢰 종마리 같은 경우 그렇죠? 이거 리노법사예요. 좋았어. 이름 할만해. 이름 할만해요.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하수이면 그냥 전개하는 쪽으로 할게요. 일단. 오 잠깐만. 벌목기 괜찮은데, 네, 벌목기 가고 이건 무조건. 이게 하나 무조건 복제일 거야. 이거 하나는 무조건 복제일 거야. 무조건 복제고. 여기서 드로우를 사실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고통이 하나 더 내고 일단 본체 갈게요. 좋았어. 좋았어! 이건 이겼다! 이게 얼방 법사였으면 힘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다행스럽게 일단 리노 법사예요. 리노 법사는 상관없어. 오케이, 힐봇. 좋아. 비석치기 덱입니다 일단은. 오! 문제는 복제를 사실 로데브한테 복제를 걸어주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 힐봇보다는 로데브를 그냥 죽여주고 죽여버리고 벨렌을 여기다 걸면은 살리고 드로우 한 장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벨렌은 웬만하면은 죽군한테 걸고 싶거든요? 천정 레벨 덱이라서 이게? 좋았어. 이거 일단은 드로우 하나 볼게요. 이거 로데브는 줘도 돼. 복제로 줘도 돼요 이거는. 로데브는 줘도 되고 일단은 정리하고 복제인지 한번 확인하고. 그렇죠, 복제죠. 좋아. 그 다음에 여기다 보호막 걸고 올인하면 돼요. 이쪽에 선정 내열 덱이라 뽑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한 장 더 드로우 보고 벨렌 두 개니까 이거 하나는 여기다 갈게요. 하나 걸고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고 생매장 좋죠. 이제는 종마리가 나와도 정리가 되니까 좋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치마까지 쓰느냐. 하나 둘, 이거는 치마까지 쓸게요. 드로우 두 장 더 보고 하나. 소환에도 나왔죠? 나왔습니다. 좋았어. 이건 이길 수, 질 수가 없다. 아니 말을 잘못할 뻔했는데 이건 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질 수가 없어. 불기둥 맞아도 정리 안 되고요. 양변 쓰면은 쓰라고 하면 되고 양변의 의미가 손뼈 터트린다고? 네 좋아. 내면 열정. 천정만 안 빠지면 돼. 천정만 안 빠지면 돼요. 종말이 괜찮아요. 아 괜찮아 내면을 좀 빠진 건 괜찮아. 지금 진짜 괜찮아요. 4 이거 5 6 7 벨렌 걸면은 정리할 수 있거든요. 생매장을 아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아니면 심폭 3 심폭을 써도 되고 심폭 쓰면 근데 드로우 두 장 보는 거라 토피가 또 터지는데. 생매장 아낄게요. 이거는 일단은 여기선 벨렌 걸고 정리하죠. 정리하고 그렇죠. 여기서 벌목기까지 나가고 한 종류.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겼어요. 이건 이겼습니다. 여기서 변수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변수라고 하면은 데스윙? 데스윙 정도? 데스윙밖에 없습니다. 변수는 데스윙밖에 없어요. 자 이제는 소환에도 나가면 돼요. 이건 나가면 됩니다. 나가고 이것도 정리를 해버리고 정리하고 다음 턴 킬각. 다음 턴 킬각. 화염술사 던지고 싶은데 이게 손패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던지고 싶은데 이거 차라리 조금 실수한 게 차라리 성직자를 던져주고 지금은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죠. 성직자를 죽인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나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 이거는 좀 아쉽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거 일단은 관리인으로 들어보고 안녕합니다. 여러분 이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거 원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맞다! 너가 점프 꺼진다! 아, 맞다! 간지 안 냈다! 그러니까, 필드 꽉 차는 거 깜빡했다! 안 돼! 아, 내 손패. 아니야, 괜찮아. 근데, 괜찮아요. 쓸데없는 거 타면 됩니다. 그렇죠. 죽음은 타도 돼, 이제. 이제 타도 돼. 아, 맞다! 필드 꽉 차는 거 깜빡했어. 아니야 괜찮아. 근데 괜찮아요. 이거 이번 턴에 어차피 내면을 좀 쓸 수 있거든? 보통 빠진 거 괜찮아. 상관없어. 이거 9 데미지
여기다 일단 걸어주면 돼요. 이거는 걸어주면 돼. 걸어주면 되고 이거는 죽이고 죽이고 걸어주고 그러면은 소환의 돌에서 하나 나오거든요. 잠깐만 이거를 무시를 아니다 이건 벌먹기로 정리하면 되니까 네, 벌먹기 정리하고 내면활전 걸고 그러면 9, 13, 14, 15, 10 네, 이거는 무조건 나오죠. 이게 일단은 내면활전 걸고 먼저 때리면 돼요. 이거는 먼저 때리고 이러면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그렇죠 이게 6화슬이 나온다는 거 로데브가 내면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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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떡할 거야, 이거? 리노 법사, 리노 써야죠, 무조건. 여기서 리노 쓰는데, 근데 문제는 그래도 필드 정리 안 된다는 거, 리노 써도. 자, 아이, 쓰세요, 리노! 아이, 뭐 계속 손패 태우려고 그래. 소환에도 하나 더 나왔고요. 잡았습니다. 어뢰 두 마리. 괜찮아요. 에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손패 터져도 돼. 에이, 터져도 돼요. 어차피 상대는 에이, 죽은 목숨이야 이제 두 턴 안에 죽은 목숨이라 뭐 변수가 있을까요? 리노 법사라고 하면은 사실 알렉 정도 근데 변수라고 하면 근데 뭐 그저 알렉을 써도 지금은 예, 필드 정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양변 빼세요! 빼세요! 양변 하나 다 썼죠? 리노 없으면 자 여기서 리노 쓰고 한번 버텨야죠. 리노 없어요? 리노 없어요? 이런 다음 턴에 일단 얼방 빠지고 너무 많아요. 천정 빠져도 돼요. 이제는 상관없어. 필드 이 정도면 괜찮아. 게다가 나한테 말했잖아요. 이거 말했잖아요. 우리 메인은 소환의 돌이라고. 메인은 소환의 돌이야 이거. 메인은 소환의 돌이야. 자 카드가 거의 없어요. 비포 오케이 꽝 오케이 어디 보자 여기서 할 게 딱히 없는데 이거는 사실 비폭을 빼도 될 것 같은데 아 비폭 쓰면 안 되는구나 이게 죽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천정 하나 걸고 넘기죠. 천정요. 고통이 죽어도 돼서 예 네, 상관없습니다. 자 화작 여기서 리노 일단은 리노 있으면 쓰겠죠 이제는. 우리 청지기도 이제 낼 수 있어요. 어때요? 엄청나죠? 이석치 기력이 이렇게 강합니다. 청지기요? 아 청지기 그니까 이게 상대가 아 좀 방송을 같이 보면은 만약에 뭐 물론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방송 볼 리가 없겠지만 방송 봤으면은 이거 청지기 한번 보여달라고 썰에 안 치고 정리 하나 해주고 넘겼으면 딱이었는데 방금은 아 아쉽다. 자 성기사 이게 이 덱이 또 성기사 상대로 굉장히 또 강력하거든요. 네 성기사 상대로 진짜 강력해요. 죽군 나왔죠. 죽군 나왔으면 무조건 갖고 가면 돼요. 이거는 문제는 구통이를 갖고 가느냐. 이게 후턴이었으면 구통이도 갖고 갈 만한데 선턴이라 이건 죽음의 군주만 갖고 가고 여기서 뭐 간조음이나 이런 거를 찾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낫겠죠 지금은. 자자 호잇. 아 손패 완벽해. 역시 비석 1티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비석 1티어 맞습니다. 여기서 성직자까지 나와주면은 최고죠. 예, 치마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입 꼭 다물게. 자 일단은 예, 파마기사인데 이게 파마기사가 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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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수가 없어 이제 질 수가 없어. 이거 보세요 이제 다음 턴에 죽군 나오면은 정리 못해요. 요즘에 파마들이 이게 평등이나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죠. 네, 이건 한 대 때려주고 여기다 치마는 다음 턴에 그냥 각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치마 각은 다음 턴에 잡으면 될 것 같고 이번 턴에 두 장을 들어오고 그러냐 다음 턴에 상황 봐서 세 장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아낄게요 시간은. 어차피 이게 주꾼이 여기서 정리될 방법이 없어. 이게 울다만도 지금은 다음 턴이라서 이번 턴에는 못 정리해요. 절대 못 정리하고. 자, 일단 삼코. 아 동전이 있었지? 아,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아 동전이 있었구나. 맞네. 오케이. 어 정리한. 이거 때린다고? 왜? 왜 때리지 저걸? 왜 때리지? 이제 때릴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여기서는 드로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일단은 힐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번 때리고 힐까지 그러면 세 장까지 더 추가로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내면에 천장의 정신 나오면 천장의 정신 걸어주면 됩니다. 그냥 하나 더 드로우 천정 괜찮아요. 정리만 안 되면 돼요. 이게 그리고 전턴에 지는 검 있었으면 사실 정리됐거든요. 근데 지는 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는 검이 없다는 거고 여기서는 사실 퓨진도 괜찮은데 저는 이교도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교도를 집으면 다음 턴에 영능이랑 플러스 할 수 있으니까 이교도를 낼 때 네, 이교도 갖고 천둥이 하죠.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알돌은 괜찮아요. 상관없어. 알돌은 진짜 상관없어. 울다만만 알면 되는데 울다만은 애초에 없었고 이러면은 질 수가 없는 각입니다. 이제. 이거 벨레 걸고 비석 내고 싶다. 근데 비석을 내기에는 지금은 여기다 무조건 벨레는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본체 한번 때려볼게요. 엎드려. 엎드려 아니면 안가품이겠죠. 그러면은 이거 무시할게요 일단은. 자 무시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장인데 한 장 더 들어보고 그럼 아홉 장 소환의 돌 이거는 무시할게요. 네, 경쟁 심이어도 일단은 네,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무더기 무더기는 정말 좋았어. 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는 사실 비폭을 써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올인하면 될 것 같아요. 벨렌 걸고 이게 구원일 수 있긴 한데 구원이라 괜찮을까? 구원이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벨렌 걸고 여기서 아니면 생매장도 괜찮죠. 그러게요. 생매장 괜찮겠는데? 차라리 생매장 써버릴게요 이거는. 네, 생매장 쓰고 무거운 거 만약에 그 수수께끼 나오면은 비폭 쓰면 되거든요 지금은. 예 이거는 생매장 쓰고 본체 딜 좀 더 딜하죠. 와 수수께끼 나오면은 아 수수께끼가 없어요. 예 이러면 질 수가 없습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질 수가 없어요. 어디 보자. 이거는 비폭 써도 되거든요? 이거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안가품인지 한번 테스트하죠. 구원이어도 상관없고 안가품 죽음 써도 되고 비폭 써도 되고 비폭 쓰면은 죽음의 군주가 피가 7 그리고 이코아스인 두 개 남고 비폭 괜찮을 것 같아. 네, 비폭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다음 턴에 소환의 돌 내면서 죽음까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뭐 박사범이 나와도 소환의 돌 죽음 쓰면은 정리되거든요. 문제는 이것까지 박물관 관리인까지 죽으니까 지금은 이게 문제인데 4 아 피가 6이 되는구나. 죽음의 건조가 피가 6이 되는데 무난하게 그냥 죽음? 아니면? 아 무난하게 죽음 가자. 이게 진짜 주문 공격력 때문에 지금 좀 애매해요. 네. 그리고 죽군 하나 더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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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예. 비폭을 쓰면은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하수인을 못 내니까 비폭을 쓰면은 나와. 이러면 일단 하나는 뚫리죠. 이것도 됐다.
뭐 나와도 돼? 비폭이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원장님! 쌩으로 나오셨어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허. 비폭? 아 근데 좀 애매한데? 이건 어떨까? 이거는 비폭 쓰죠. 이건 비폭 쓰죠. 일단 드로우 두 장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넷 다 여 일곱 여덟 장이니까 드로우 보고 비폭 쓸게요 이거는. 그렇죠. 끝났다. 끝났다. 끝났죠. 네 이건 내면을 좀 걸고 달고 그리고 벨렌 걸면 끝나니까 네 끝났어요. 어때요 여러분?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빠르게 하죠 우리 빠르게 빠르게 끝냅시다. 자 여기서 20 데미지 꽝! 어때요? 쉽죠? 어, 잘 풀리는데 너무? 여러분 혹시 덱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덱을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이 덱 1티어입니다. 여러분 이 덱 1티어예요. 자 이겁니다 비석치기 버전 5인데 그동안 제가 굉장히 많이 쳤다는 거 비석장인이라는 거 제가 인증을 합니다. 버전 5예요 이게. 많은 고심 끝에 예, 많은 걸 개량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일단 치마 한 장 여러분 치마 한 장 내면의 열정 두 장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장 내열 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천장 내열 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소환의 돌 이걸로 때릴 수도 있거든요. 이걸로 때릴 수도 있어서 자 이가 소환의 돌이 가장 일단은 이런 덱한테 소환의 돌 진짜 좋아요. 어 그러니까 광역기가 부족한 덱들한테는 소환의 돌이 한두 번 뿔려나게 되면은 그거 정리를 못 하거든요. 좀 취약한 점이 있다면은 광역기한테 너무 쉽게 쓸린다는 거 그게 좀 힘들죠. 그런 덱한테는 천정 내열로 끝내야 돼요. 그런 덱한테는 천정 내열로 끝내야 되고 네 아무튼 현재 2승 무패죠. 이만큼 강력하다는 거 네. 이만큼 강력하다는 거 보셨죠? 자 오늘 1부는 전승으로 가죠? 네 전승으로 한 3급까지 아 3급은 못하겠구나 한 4급 한 3급까지는 가보죠. 전승하면 3급 갈 것 같아요. 성기사? 꿀이죠 꿀 요것도 꿀이죠. 네, 성기사 상대로 쉬워요. 이게 힘든 매치업 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힘든 매치업이 리노 흑마 그리고 뭐 거인 흑마 또 뭐가 있을까요? 광역기가 풍부한 거 도적한테 힘들고 주꾼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주꾼 찾아야 되는데 주꾼 찾아야 됩니다. 주꾼이 거의 핵심이에요. 주꾼이 있어야지 5턴에 만약에 소환의 돌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도발이 세워진 상태로 보호해주면서 소환의 돌을 안전하게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필승이에요 필승. 근데 주꾼이 없으면은 좀 불안하죠. 조금 불안하죠. 오케이 어... 이거는 뭐 그냥 일단은 화염술사 내고 1대1 뭐 교환이 안 되면 좋은데 1대1 교환이라도 일단은 유도를 해야 되니까 어? 아 이러면 예, 비밀까지 걸고 이런 식으로 풀리면은 졌죠? 졌죠? 예 이거는 하세인이 없죠? 넘겨야죠? 어 경쟁심? 오케이 이게 한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플랜 B로 넘어가야 돼요. 주꾼이 안 잡히면은 플랜 B로 넘어가야 되는데 플랜 B가 일단은 비폭이거든요. 비폭을 한번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필드를 전개하는 건데 어 그래도 일단에 보통의 수행사전이 잘 나왔어요. 이거 만약에 아 근데 진짜 만약에 정리 안 하면은 만약에 정리 안 하면은 9 18 일단 18까지 체력 뻥튀기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정리 안 하면 만약에 정리 안 할 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여기서 왕의 축복 걸어서 정리하는 게 아니면 이거 정리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벨렌 걸고 이건 올인해야 돼요. 여기서 올인해야 돼. 치마 이건 올인해야 돼. 근데 이거는 올인해야 돼요. 이게 울다만이나 뭐 이런 게 무서운데 어쩔 수 없어. 그거 나오면 진다고 생각하고 이건 올인해야 돼요. 이 덱은 좀 약간 호불호라고 해야 될까요? 갈려요.
이거는 올인해야 됩니다. 이거 이걸로 그냥 두 대 때린다 생각하고 올인해야 돼요. 이거 드로우를 하나 보는 게 날려나? 하나 정리? 근데 만약에 여기 3 데미지 주면은 27, 그 다음에 내면을 좀 걸면 18. 어차피 두 대 때려야 되거든? 때리려면 수께 끼면 안 나오면은 아무튼 이거 일단 들어오고 소환해도 오케이. 일단 넘기고 잠깐만 이거 몰라. 아 수스케끼 있다. 수스케끼 있다.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비폭만 나오면 돼요. 비폭만 나오면 돼. 진짜 제발 비폭. 제발. 아 제발 비폭. 아. 어쩌지? 이거 어쩌지? 나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하지? 차라리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실 1, 2짜리 안 잡았으면은 이게 엎드려가 발동 안 됐거든? 아 근데 그래도 죽는데 다음 턴에 답이 없다. 이거 비폭 찾죠? 한 장 더 들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 비폭 찾죠? 비폭 찾으면 돼. 비폭 찾아. 제발. 아! 드로우 또 못 보죠 이제. 못 봐요. 드로우 못 봐요. 아! 드로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자 여기서 도발. 근데 의미가 없는데 도발 찾는 게. 자 간종. 아 간종이래. 오염됐네. 저보다 강하시네요. 예, 네, 상대가 강하시네. 아, 상대가 너무 강한데? 아, 근데 이번에 주꾼이 안 나왔어. 예. 네. 주꾼이 나왔으면 됐는데. 괜찮아요. 우리 아직은, 예, 네, 아직은 승률 괜찮거든요? 2승 1패? 무난합니다. 괜찮아요. 자, 이번에 주꾼 갖고 가죠. 자, 여러분. 실력으로 제가 주꾼을 뽑아보겠습니다. 어? 이거 렉사르 상대로는 도발만 찾으면은 질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주꾼 찾으면 되는데 오! 나왔습니다! 자 일단 돌진양꾼이면 이거 진짜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손패 개 좋아요. 자 빨리 턴 종료해주세요. 그렇지. 오호호호 봉화까지 이겼네요. 여러분 이거 1턴 론 제가 1턴 만에 승패를 알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1패 이겼습니다. 질 수가 없어. 아 이거 질 수가 없어. 여기서 뭐 질 수가 없어. 이거 사냥꾼의 징표만 안 맞으면 질 수가 없어. 여기서 징표만 없어. 예 징표 딱 그거 하나요. 올빼미는 괜찮아요. 올빼미는 상관없어. 올빼미 쓰면 오히려 지금 써주는 게 완전 땡큐고 징표만 문제인데 오케이 양보. 괜찮아요. 자 이러면은 우리 보호막의 천정 그냥 걸어버리면 되고 아니면은 아니야 이거는 걸게요. 이거는 일단 보호막 걸고 올빼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네, 힐하고 넘길게요. 일단 올빼미를 일단 천정 내열 좋았어. 질 수가 없다. 올빼미 있으면 써라. 근데 쓸 리가 없다. 올빼미는 여기서 자 정리를 뭐 살상이나 이런 거 쓰면 정리가 되긴 하는데 어차피 주꾼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돌아가도 돼. 오케이 이러면 정리가 되긴 하는데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아요. 주꾼 하나 더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냥꾼인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거미면 아직 모르겠다. 이게 이러면 아직 모르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주꾼 내고 징표는 어차피 없었거든. 그리고 이거 안 때릴게요. 일단 안 때리고 다음 턴에 빼면 되니까 더 층 살상?
아, 이거 정리되는 건 좀 아픈데? 근데 어차피 예, 괜찮아요. 이게 올빼미 빠졌죠? 올빼미 빠졌죠? 완전 게이드? 이제는 편안하게 걸 수 있죠? 뭐 만약 벨렌 나오면은 벨렌 걸어버리고 그냥 걸면 돼요. 잠깐만, 이거 미드인가? 돌진양꾼이 거미를 쓰긴 하는데 안 쓰는 덱도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러죠. 그러죠. 일단 그러죠. 한번 때려볼게요. 문제는 어디일 때느냐인데 뱀덫을 요즘에 그러죠. 사실 많이들 안 쓰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 한번 때리고 곰덫이나 이제 폭덫이죠. 이러면 곰덫이나 폭덫이고 일단은 들어오고 이러면 들어오고 오 화염술사 좋죠. 다음 턴에 정리할 수 있죠. 이러면 오케이 좋았어. 상대 선패는 말랐고 우리는 천정 내열이 있어. 이거는 소환해돌만 뽑아도 돼요. 이거는 예. 그렇구만. 하이브리드인가? 이러면 곰덫일 것 같아. 자,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아, 이거 고민된다. 일단은. 아, 이게. 아, 이거는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이게 싹 다 정리는 안 되는 상황이라 네, 일단은 들어오고 좀 더 오 생각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생매장 쓰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냥 생매장 쓰면 돼요. 네, 이러면 됩니다. 잘 써. 어때요? 쉽죠? 행복하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 만약에 지금 여러분 지금 게임하는데 아 이거 답이 없다 손패 답이 없다 그럼 들어오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예. 예, 들어오고 답을 찾으면 돼요. 아 뭐 성기사? 꿀이죠 이것도 꿀이죠. 영예롭게 자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 생매장이 30딜 한 거죠. 이거는 그냥 생매장이 그냥 30딜 한 거죠. 이거 역시나 이거 한번 노력하면 돼요. 이거 자 노력하면 돼요. 여기서 죽군 간다. 죽군 간다. 오 이거는 죽군 나올 겁니다. 오른쪽에서 이거는 그냥 너무 초조하, 그러니까 처음에 첫 선패에 죽군이 없다고 초조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3턴 기다리면 3턴에 알아서 나와줍니다. 알아서 나와줘요. 어허! 이거 간 좀 1대1 교환을 하자 지금 트레이드를 걸었는데 제가 그런 트레이드 제가 단호히 거절. 요거 뭐죠? 너무 일찍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보셨죠? 지금 두 장 후회였는데 다음 턴에 한 장, 그 다음 턴에 죽군. 예, 딱 세 장째 나오는 거였죠, 이게? 죽군이 3코 때 나오는 거였죠? 아니구나. 4코 때 나오는 거였구나. 만약에 이거 들어 안 봤으면 알겠습니다. 4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예, 보호막으로 조금 더 당겨주는 예, 조금 더 당겨주는 이런 상황. 내려주십시오. 이겼습니다. 이거는 상대가 사실 이게 무가울 덱이 사제로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단검이 있다는 거는 무가울 덱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무가울 덱도 아니고 어디 보자. 여기는 좀 선택지가 좀 있긴 해요. 수행 사제로 조금 더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다음 턴이 3턴이니까 병력 소집인데 최고의 카드라고 하면 3코에 최고의 카드라고 하면 병력 소집이거든요. 이거는 고통이로 한번 돌아가도 돼요. 네. 죽군을 이렇게까지 필드 잡고 있으면 죽군까지 안 가도 돼요. 네. 죽군은 아끼죠. 아끼고 아 어디 보자. 아 근데 이거는 이미 이겼어. 이거는 이미 이겼어. 1턴에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긴 게임은 이겼다고 말해요. 예, 죽군이 안 잡힌 거는 힘든 건데 예, 이거는 뭐 그냥
관리 1레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어보고 여유 있습니다. 간중 이건 이겨도 갈게요. 간중이 지금 타이밍에 쓸 게 아니라서 어차피 지금은 힐을 할 거거든요. 여기다 네, 힐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턴에 안 낼 거니까 이거는 이겨도 가고 정리하면 됩니다. 아 이건 뭐 이겼는데요? 아 하스가 너무 쉬운데? 지는 건 좋아요. 지는 건 빠졌고 여기서 여기서 지는 건 빠졌고 이러면은 그냥 죽고 내면 됩니다. 이제 그냥 죽고 내면 돼요. 근데 지는 거 이게 무슨 덱이지? 오! 자 여기서는 죽고 내면 됩니다. 죽고 내면 되고 문제는 여기서 사염술살 내느냐인데 신성화를 써도 어차피 이거 두 개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거랑 요거 요거 두 개 그리고 죽구는 정리 안 되고요. 어차피 이거는 신성화 각을 내줘도 돼요. 그러니까 신성화를 써주면 오히려 땡큐라서 신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으로 일단은 화염술사 내는 거 괜찮습니다. 비밀기사 적에다가 이겼어요. 이거는 비밀기사인 거 확인했으면은 아름답다. 자 드로우까지도 볼 수 있고요. 드로우고 비폭 아름답다. 자 여기서 정리는 일단은 이걸로 때려보죠. 엎드려? 오케이. 여기서 울다만을 생각하면은 그냥 정리해주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어차피 지금 천정을 쓸 게 아니거든? 이거 이걸로 정리할게요. 아 그러니까 화염술사 정리할게요. 이거 화염술사 정리하고 이걸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교도까지 나가느냐인데 이거 정리는 맞아요. 정리는 맞고 피하 이거는 이교도 나갈게요. 그냥 이교도 나가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자 내가 누구냐고. 아이고 나왔습니까? 이거는 생매장 써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생매장 쓰세요. 이거는 오! 소환의 돌. 잠깐만 소환의 돌 잠깐만. 아 이런 고민이 되지. 고민이 뭐가 되느냐 여기다 사실 천정 걸면 되거든. 안 뚫리거든 그럼. 괜찮을까? 아 이거 진짜 고민된다. 7 이거 아 진짜 욕심 나는데? 진짜 욕심 나는데? 아 그래도 아 그냥 생매장 쓸게요. 아 너무 나가고 싶어. 아 소환의 돌 나가고 싶어. 아 나가고 싶다. 이거 근데 생매장 써야 될 것 같아. 예 네, 일단은 생매장 쓸게요. 어? 호호 엎드려가 아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플랜 B로. 자 이거 무시하면 되죠. 잡을까요 그냥? 잡아도 되는데 사실 아니다. 어, 구원이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무시할게요. 구원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잡을 일이 없네. 잡을 이유가 없네. 자 이거 울다만만 안 당하면 돼. 울다만만 안 당하면 돼요. 근데 울다만 있었으면 애초에 썼거든. 있었으면 애초에 썼거든. 이거. 자 일단은 들어오. 일단은 이거는 때리고 자 들어오 보고 자 안갚음 상관없어요. 어디에 걸리든 상관없어요. 아이고 들어오 하나 더. 뭐 어차피 들어오 비폭 쓰면 들어오 보는 거였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본체 때리고 일단 죽음을 때리고 비폭 여기서 한번 빵! 써주고 유코아스 나오면서 비폭이랑 같이 죽어주고 완벽합니다. 오! 오!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갔죠? 이거는 힐을 할 필요도 없어 솔직히. 12면은 어차피 안 뚫리거든? 어차피 안 뚫려. 안 뚫려 어차피. 이거는 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음 턴에 7 데미지 2 데미지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티리온 나왔으면 완전 개꿀이었거든요. 이거 소환의 돌 때문에 이거 유코아스인이 또 나갑니다 이제는. 자 오케이 오케이. 죽음도 좋죠. 죽음도 진짜 좋죠. 자 일단 엎드려 한번 체크할게요. 엎드려 한번 체크해보고 예 엎드려죠.
오케이. 자, 안가품 걸려주시고요. 왼쪽에. 자, 소, 예, 수수께끼한테. 이러면 둘 다 쓰면 됩니다. 이러면 둘 다 쓰면 돼요. 이거 죽음이랑 생매장 둘 다 쓰면은, 예, 3코, 6코 화성이 다 나오니까, 예, 이거 그냥 둘 다 쓸게요, 이거는. 자, 3코 화성이 먼저 뽑아보고, 오, 나쁘지 않아요. 음신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 여기서 생매장 써주고, 6코 화성이 뽑아주면서 다음 턴 킬각을 노리는 거죠. 어때요? 어때요? 끝났습니다. 제 신념을 바치. 아유, 그 티리오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끝낼까요? 이번 턴에 못 끝내나? 못 끝내는구나. 이러면 그 입 못 끝내네. 다물어라. 그 입 다물어라. 뭐 이러면 그 입 그냥 정리하죠. 예, 네, 정리하고 다물어라. 그 입 소환해도 하나 더 내고. 비폭을 쓰면 이게 죽어가지고 지금. 힐하고 비폭 쓰면, 아, 비폭, 힐하고 비폭 쓰면 되고. 아, 죄송합니다. 킬각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뭐, 4급? 일단 4급? 아,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1, 2, 3, 4, 5. 5연승만 더 하면 되니까 빠르게 5연승 가죠. 자. 어때요? 이 덱 1티어 맞죠? 이게 가끔 보시는 분들이 아, 이 덱 구린 거 아니에요? 막 그리고 직접 아, 저 써봤는데 아, 저 10급에서 써봤는데 감사합니다 15급까지 갔어요 그러는데 거기라서 그래요 여러분. 네, 좀 더 높은 데 올라오시면은 이 덱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드루 상대로, 원래는 사제가 드루 상대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덱은 할만해요. 이 덱은 진짜 할만해요. 이게 주꾼을 사실 근데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언제나 키카드는 주꾼이에요, 이거는. 키카드는 주꾼이라서. 관리인을, 사실 관리인을 갖고 가면은 관리인으로도 주꾼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가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건 갖고 갈게요, 일단은. 근데 드루 사, 오! 벨렌의 선택 진짜 잘 나왔죠? 이게 주꾼이랑 벨렌, 이거 벨렌의 선택 같은 경우는 사실 1코 화수인이 없으면은 좀 노는 카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1코 화수인이 있으면은 벨렌의 선택 진짜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상대가 여기서 다른 아서스나 뭐 이런 거 나와도 정리가 되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많이 안 쓰긴 하는데 다른 아서스를. 예, 급속이죠. 다른 아를 요즘에 많이 빼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요. 다른 아를 예전처럼 많이 쓰면은 또 좋은데 이겨도 무조건 가야 되겠고요. 그러죠. 이게 워낙에 하수인 천정대열 걸어버리면은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그 숲수밖에 없거든요. 정리할 게. 네, 그거를 정리할 게 숲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는 벨렌을 거느냐 아니면 이교도를 나가는데 이거는 벨렌보다는 이교도 나가고 보호막을 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다 보호막 걸면은 상대가 영능 뭐 추가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면은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드루가 이거를 다 정리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휘둘러치기 있으면은 예, 휘둘러치기 있어도 지금은 예, 이거 이교도를 남기는 게 아니라면은 뭐지? 아, 살포까지 와. 예, 이런 효과. 살포까지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예. 오케이. 아, 이거 고민된다. 여기다 올인하기엔 좀 위험하거든요? 숲수 때문에. 차라리. 여기다 일단은 벨렌 걸고. 문제는 정리가 좀 애매한데, 이게. 킬을 못하니까 내가 정리가 애매해 이러면 이거는 그냥 무시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시 한번 하고 만약에 상대도 무시한다 그러면 다음 턴에 소환해도를 내면서 이교도 그냥 정리하고 필드 정리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다음 턴에 심폭도 각도 나올 수 있고. 이거 만약 정리 안 하면 말이죠. 안 하면 말이죠, 이거. 일단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루도 사실 나쁘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 필드를 정리 못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이 여기서 벌먹기로 관리인 다 잡고 휘둘러치기로 정리하는 거. 어? 어, 이러면은 뭐 이러면 또 이게 제일 문제였죠. 이게 제일 문제였죠. 이게 제일 문제였죠. 이러면 다 정리가 되니까. 천발까지? 오케이. 이러면, 이러면 문제인데? 이러면 힘든데? 이러면 힘든데? 이러면 힘든데? 워낙에 이게 하수인이 좀 적어요. 주문이 워낙에 많고 하수인이 적다 보니까. 아, 잠깐만. 벌목긴 좀 무거워. 최고긴 한데, 무거운 게 문제고. 서리하기도 다음 턴에 내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퓨진인데. 차라리 퓨진 가죠, 이건. 퓨진 가고. 보호막을 걸어도 어차피 정리를 하는 거라서 이건 다음 턴에 그냥 퓨진에다가 보호막을 거는 쪽으로 하죠. 네. 이리 왔어! 정리. 최악이야. 최악이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생매장 써야 되는데. 아, 이게 필드를 계속 못 먹으니까 이러면. 아, 주꾼. 주꾼이 좀 늦었다. 이건 생매장 써야 돼요. 네, 이건 무조건 생매장 써야 되고. 이게, 아, 확실히 사제 입장에서 드루이드가 가장 까다로운 게 이거예요. 지식의 고대 정령. 이게 필드 나오면서 드로우까지 봐주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저는 막 이거 하나 때문에 카드 소모를 하고 막 필드 뺏기고 왜 이러는데, 이쪽은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드로우 보고 필드도 잡고 이래 버리니까 이러면 좀 힘들어요. 이러면 진짜 힘들어. 아, 이거 답이 없는데? 아, 이거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건 어떨까? 주꾼 나가도 의미가 없어. 이거 일단은 그냥 여기다 하고 보호막 걸고 넘길게요 일단. 어, 답이 없는데? 지진데 이거? 자군이 아파 설마? 이렇게 지금 몇 장 봤어? 15장? 있을만한데? 뭐 사실 자군이 아파가 없어도 이게 휘둘 숙수 살부. 와, 이걸 지다니. 드루한테 지다니. 역시 약반 드루는 강력하네요. 약반 드루는 강력하네요. 자, 일단은 다시 이겨보죠. 아, 이게 원래 드루 상대로 나쁘지 않은데 약을 빠는 게 문제란 말이지. 아, 이거 참. 아, 이거 참. 자, 성기사. 우리의 또 좋은 단백질 성기사. 이거 빨아줘야죠. 이건 빨아줘야죠. 이 단백질을 빨아줘야죠. 역시나 죽음의 군주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화염술사 보호막도. 아,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해. 네, 요즘 성기사들이 병력 소집을 생각하면 나쁘진 않은데 이 콤보가. 근데 그 전에 이미 필드를 뺏기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꾼이 이것만 갈아도 주꾼이 나올 거를 믿으십니까? 아, 모르겠다. 나오겠지. 생매장. 아, 이게 상대. 오, 좋아. 이러면 괜찮아. 이러면 성격 괜찮아. 이게 예, 1코 하수인이 받쳐 주기만 하면은 예, 이러면은 화염술사 보호막 갖고 간 거 나쁘지 않죠. 1코 하수인이 받쳐 주면은 진짜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잠깐만. 이러면은 이건 화염술사 내고. 그렇죠. 잠깐만요. 좋아, 좋아. 이게 이번 턴에 동전 톱니망치를 껴야지 정리되는 거라서 병력 소집은 절대 못 쓰고요. 이건 거미 좋죠. 이러면 정리할 수 있죠. 거미는. 이러면은 문제는 구원? 근데 구원이어도 어차피 정리가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안 갚음일 것 같은데 이러면. 네, 안 갚음을 안 빼는 쪽으로 할게요. 여기다 보호막 걸고.
2면은 병력 소집에 어차피 안 죽는 각이라서 그래도 해. 여기다 경기라고 들어오고 내면을 좀 뽑았죠. 네, 이거는 죽음의 군주까지 찾아가지고 이거는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여기서 사실 동전이 일단 있어가지고 동전에 지는 거? 그 정도가 가장 뼈 아팠을 것 같은데 요즘에 사실 지는 거 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네. 이거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올을 봐? 들어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생각해서 이거 들어오 볼게요. 들어오 보죠. 아니면 들어오 보지마? 들어오 보지마? 아 고민된다. 내면의 열정은 사실 걸어주고 들어오 내장 보고 정리 이것도 방법이라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사실 이게 나이사를 안 쓰다 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거 걸고 치마 쓰고 들어오 세장 보고 일단 하나 아 이거 다 못 오케이 그렇죠. 잘 봤죠 이거는 천정 내 오! 다음 토끼가 이게 이걸 죽인 다음에 하면은 14, 28, 28 데미지 끝났죠? 이거 끝났어. 여기서 울다만만 안 쓰면 돼. 끝났어. 이거 이겼습니다. 이 아! 왜 나가요? 왜 나가? 아, 28 데미지 있는데 선배. 왜 나가요? 이건 진 것 같다. 아 이건 진 것 같다. 느낌상 진 것 같아. 아 느낌상 진 것 같아 이거는. 아 왜 나가 이거. 아 이 나쁜 사람. 아 이거 보고 나갔어야지. 아 당연히 네가 진 건 아는데. 아 보고 나갔어야지 이걸. 아씨. 자 망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되게 힘든 직업이 몇 개 있었잖아요. 흑마, 리노 흑마, 뭐 거인 흑마. 근데 또 문제가 이게 미러전에 약해. 이게 미러전에 사제대 사제전에서 많이 약해요. 이게 상대가 막 소환해도를 냈는데 상대가 이제 막 교회누나 뺏어가고 이러면은 답이 없어가지고 이건 좀 아 벨렌의 선택을 갖고 왔어야 된대. 어? 아 근데 좀 애매. 이게 손패는 진짜 좋은데 사제여가지고 아 이게 하필 사제여가지고 사제가 아니면은 손패 진짜 좋은 건데 아 이거 참 사제전에는 진짜 천정내열 그냥 걸어가지고 그냥 원통 콤보 끝내는 거 그건데 그게 말이 쉽지 사제한테는 워낙에 어? 네 일단은 일단 보호막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고통의 수행사지 내면은 상대가 벨렌의 선택을 걸었을 때 정리가 돼버리니까 그냥 한 번에 성직자가 이거는 그냥 차라리 보호막에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간 좀 내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케치마도 있잖아요. 예, 광역기가 풍부한 직업들한테는 조금 힘든데 사제가 그 중에 또 하나죠. 킬포 수 있고. 그 제압기가 너무 많아. 인간적으로 일단은 제압기가 너무 많은 게 좀 힘들어요. 오케이. 오, 벨렌. 잘 나왔죠? 이거는 잘 나왔죠? 이거는 성직자 제거하면 됩니다. 진짜 잘 나왔어. 문제는 벨렌을 차라리 여기다 거는 게 낫죠. 이러면 4. 고통이랑 이제 죽음에 지 않는 각이니까 이건 간좀한테 벨렌 걸어주는 게 낫고 이러면 정리 못하죠 간좀을 침묵을 거는 게 아니라면 근데 침묵을 사실 안 쓰다 보니까 거의 이거는 뭐
이걸 굳이 때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이거 왜 때리려고 그러지? 예, 그거 성직자를 때리는 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 굳이 때릴 필요 없죠. 어? 이거는 잡고 해도 돼요. 예, 이거는 잡고 신폭 써도 돼요. 아니면 신폭 먼저? 근데 신폭을 먼저 쓰면은 피가 만약에 신폭을 먼저 쓰는 게 낫겠다. 예, 신폭을 먼저 쓰고 이거는 드로우 두 장 보고 주꾼 나왔고 정리하고 그렇죠. 때리고 커져요. 좋아요. 좋았어. 벌목기? 어 이거 벌목기는 잠깐만 이거 본인 벌목기인데? 이거 리노 사제인가 본데 이거? 리노 사제? 리노 사제라고? 왜지? 왜죠? 자 일단은 들어오 먼저 보고 주꾼 오케이 일단은 이거 이러면은 주꾼 나가도 돼요. 이거는 주꾼 나가고 그렇죠. 때리고 만약에 교회 눈으로 뺏기면은 그냥 이거 고통으로 예, 주꾼 잡으면 되거든요. 뺏겨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리노 사제인 것 같은데 이러면 리노 사제라고 하면은 예, 없을 가능성이 높죠. 오케이 어디 보자. 이거는 그냥 전개를 해버리고 잠깐만 일단 들어오 볼게요. 일단 들어오 보고 화염술사 이거 전개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네, 필드 전개를 해버리죠. 필드 전개. 오늘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주꾼. 주꾼 하나 더. 게이드. 화염술사까지 나갈게요. 그러죠. 자 이거 무시하고 일단 본체. 일단 주꾼을 죽일 수가 있는데 주꾼 죽는 거는 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큰 상관이 없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7이니까 7 데미지 다음 턴에 10 그 다음에 12 데미지 만약에 여기서 천상의 정신 뽑으면은 좀 킬각을 잡을 수 있는 각일 것 같은데 자 일단 정리 나오기 전 아 이세라를 쓴단 말이야 요즘에? 아니 뭐 이런 욕심쟁이 대기? 아니 뭐 이런 욕심쟁이 대기 뭐? 이세라? 이거 잠깐만 이세라 나오면은 얘가 좀 달라지는데? 이세라 생매장이 없어서 지금 생매장이 나오면 모를까? 네 교회 누나 뺏기고 난리 났는데? 잠깐만 이거 난리 났는데? 어? 어? 이거 만약에 천정 어? 잠깐만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쩌지? 여기서 만약 천상의 정신 뽑으면 근데 킬각인가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예, 드로우 한번 우리 천상의 정신 아... 오! 야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잠깐만 이거를 정리를 빗폭을 쓰면은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은 이거 때리고 3, 4, 5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 일단은 그래도 이세라는 죽일 수 있거든. 이세라랑 이거 성직자라니까 전국이 출발권은 다 죽일 수 있어서 잠깐만 이거 게임이 비벼지고 있어. 잠깐만 오케이 비룡 괜찮아? 비룡 괜찮아요?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야 괜찮아요 아직 아니 괜찮아 멘붕한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어, 소환의 돌. 근데 소환의 돌 지금 나가기엔 좀 애매한데? 비포고 또 주기도 좀 애매하고.
허허, 이거 난리 났네. 아, 이거 난리 났네, 진짜. 일단은 우리 6. 일단은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 드로우를 더 이상 줄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이렇게 하고, 보통 주는 건 좀 아프긴 한데 어쩔 수가 없다. 자, 일단 드로우 보고. 잠깐만요. 아, 이거 근데 고통 준 거는 좀 아픈데, 솔직히. 이게 죽구는 못 나가요, 이게 소환의 돌도. 죽, 여기서 고통을 상대가 좀 빼줘야 되는데. 아무 걸기? 아, 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좀!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관리를 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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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캐른. 근데 생매장 당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없어 지금. 네. 생매장 없기를 그냥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하자. 아, 생매장 없기를 기도하자 이거. 근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사제전은 힘들어. 미러전은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이게 미러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잠깐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리가 안 되죠. 오케이. 우리는 생매장 나왔고 이거 정리하고. 이거는 소환의 돌에다가 4코아소인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그렇죠, 이런 거 좋아요 4, 게다가 스탯도 좋아. 아, 스탯도 완벽해 지금은. 예, 4사면은 사제가 이거 뭐 비포가 아니라면. 오! 근데 이건 어차피 이게 어차피 지금 고통이 있어가지고 손패 고통으로 죽을 거거든요, 이거는? 소환의 돌은? 그렇게 되면은 내면 활전 걸기에는 솔직히 좀 애매한데? 내면 활전 걸면은 그냥 비폭도 있어가지고 손패 비폭에 그냥 죽는 각이라. 아, 이건 그냥 넘길게요. 네, 넘기죠. 자, 일단은 네, 비폭 고통 있고 상대의 핸들은 13장. 아, 이게 진짜 천정 내열 한번 진짜 그냥 한 번에 그냥 생각 잡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오케이. 이건 생매장 해도 괜찮죠. 생매장 해도 괜찮고 이거는. 생매장 할게요 이거는. 생매장 하고 여기서 죽금 나가고 본체 때리고 펀드는 비폭을 근데 맞으면 좀 아프긴 한데 여기서. 하,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비폭 쓰면은 일단은 그래도 필드 정리 안 되니까 죽군이 살아남는 거니까. 이러면은 다음 턴에 만약에 살면은 벨렌 걸고 만약에 천상의 정신. 아, 고통 이건 본인 거네요. 하나는 본인 거고. 무더기 비폭. 아! 어, 트루아트 8장. 아, 천정 내열이 너무 뒤에 있다. 일단 그래도 자, 일단은 트루아트 일단 쓰고 우리도. 자, 트루아트 쓰고. 네, 마상 샤병. 아, 이거 이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천정 내열을 쓰려면 필드 한 번은 남겨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사제 상대로 제압기가 이런 식으로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필드 한번 남기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보면. 아마 리노는 있을 것 같고 아마 리노 사제일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로 죽여주는 건 땡큐지. 누더기로 죽여주는 건. 죽여. 누더기로 죽여. 이거는 거의 100% 리노 사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0% 리노 사제고. 아, 이게 생매장 당하면은 진짜 답이 없는데 이제. 죽음 따위 두려워. 아, 벨렌을 걸 수밖에 없는데 올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생매장 당하면은 눈물 나요. 이제는 눈물 나. 이거 거의 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깨를 빌어야죠. 뭐 기도하면 됩니다. 쉬워요. 아! 졌어. 아, 답이 없다. 이제는 답이 없다. 탈진도 안 되고 이제. 아, 우리 생매장 하나 남아 있는 거, 이거 도발을 생매장 갖고 온 다음에 이걸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 네. 아, 이제 다 모였는데. 한 번만 살리자. 제발 피드 한 번만 살리자. 어? 제발. 스가라님, 제발. 아, 이거 아닌데. 지금 생매장 하나 남아 있는 거 이거 써야 되거든요, 누더기한테. 이거 간종 내는 건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생매장을 찾죠, 빨리. 빠르게 찾죠. 아, 괜찮아요. 박사, 그 직급상 있어서 일단은 우리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고. 아, 생매장 나왔어 이거. 좀 늦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비폭 써야 되겠고. 오케이. 어우, 그 간점 이제 낼게요. 선점요. 좋아. 아직은 근데 진짜 한 방 남아 있긴 하거든 이게. 한방 남아있어. 필드만 한번 살리면 아니. 왜 힐을 안 했지? 예, 지금은 실수했죠. 카드가 거의 없어요. 아, 이거에다가 이제는 올인해야 돼요. 이거 올인해야 돼. 죽음은 있을 거라서. 보통은 다 빠졌고, 일단은 보통은 다 빠졌기 때문에 이거 여기다 올인하세요. 아, 근데 올인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좀. 올인하죠. 아, 잠깐만, 올인해? 교회 누나 하나 빠졌고, 교회 누나 두 개는 없을 거고, 여기서. 아, 이거 고민된다. 죽음은 있을, 그러니까 이거 죽음은 있을 거라서 여기다가 사실 내면을 좀 걸기에는 좀 애매한데. 다 걸게요. 다 걸게요. 오늘 밤에 먹방 참. 아, 이거 진짜 이거밖에 없어. 자, 이거밖에 없어요. 자, 제발. 이게 나의 모든 거다. 이게 그리고 한번 성직자 내주면은. 군 이거는 제 거. 아, 경관 할래? 카드가 없어요. 이거 죽군 갖고 오면 될 거. 갖고 오죠 이거는. 예, 죽군 갖고 오고. 유코아스인. 오! 예! 이건 괜찮죠? 네, 이거는 잘 나왔죠 지금. 그리고 성직자를 낼게요. 성직자는 다음 턴에 그냥 자살시키는 쪽으로 하고. 상대도 지금 탈진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 이게 한 번 줄 수 있어. 잠깐, 이거 아직 몰라. 이거 아직 몰라요. 이거 비석치기 파헤쳐지. 어, 이건 괜찮죠. 이건 괜찮죠. 이러면 나도 성패에 들어가는 거라서 탈진 데미지 안 와 이제. 이건 괜찮죠. 정리 된다고? 안 되지. 안 돼. 정리는 안 돼요. 정리 무조건 안 되고. 오케이. 팔코아스인 나옵니다. 팔코아스인 가자. 팔코아스인 뭐가 있죠? 팔코아스인. 오! 크로마거스. 자, 이거 만약에 여기서 죽음 카드 하나 있을 텐데 크로마거스에다 죽음 쓰면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제는 비석 그냥 때리면 됩니다. 내면을 좀 걸고.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안 돼! 안 돼! 정신집에 안 돼요! 카드가 없어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 정신 지배라니. 잠깐만. 잠깐만. 괜찮을까? 이거 치마 쓰고 파헤쳐진 악 쓰고. 아 근데 파헤쳐진 악 아니 아니야 쓰는 게 나아. 탈진 싸움을 좀 유도를. 아 나 잘못 쳤어 잘못 쳤어. 아 아 나 잘못 쳤어. 아 나 치려고 한 거 아닌데. 아 잘못 쳤어 잘못 쳤어. 아 수인은 이미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죽음 쓸 거고 일단은. 아 정신지배라니. 정신지배라니요. 연습은 완벽의 어머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오이씨 야 카드 개코. 탈진 그냥 탈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작전 바꾸고 탈진으로 작전 바꾸고 때리고.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아씨 파헤쳐진 악 죽는 게 카드가 없어요. 자 일단은 탈진 너도 탈진 받아라. 탈진 공격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거 본인 거까지 죽을 텐데. 아 안 죽었어. 아 이거 답이 없다. 카드 없어요. 아 답이 없다. 아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가져가세요 그냥. 아 이거 하수인 나오면 이제 그냥 치면 예 그냥 저보다 훨씬 떨리시면 될 것 같아. 아씨 아 이게 근데 아쉽네. 아 진짜 아쉽네. 정배라. 아 근데 원래 사제전이 원래 힘들어. 원래 사제전이 지금 데컨셉상 상대 사제를 저격할 건 없는데 상대는 우리 저격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카드를. 예. 이 정도면 뭐? 예. 이 정도면 뭐? 잘 버텼어 그래. 이거 그냥 다른 우리 또 성기사 아니면 드루 이런 거 잡으면 되죠. 이런 거 잡으면 됩니다. 아까처럼 손패 나오면은 베스트인데 아까 그 손패 갖고 오면 안 될까요? 갖고 오면 안 될까?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오 잠깐만. 이거 일단은 죽음의 군주 찾죠. 예. 이거 두 개는 너무 좋고. 나쁘지 않아 아직은. 이거 괜찮아. 이거 보호막도 있어가지고 드로우도 볼 수 있고 3턴 안에는 하수인 충분히 이거 뽑을 수 있어. 하수인 뽑을 수 있어. 아 그니까 정배가 아 이러면 졌다. 아 졌다. 아 망령 괜찮아. 이거는 그냥 좀 빠르게 하수인은 다음 판에 준비될 거예요. 관리인 오케이. 아, 이 망령 어떡하냐. 벌써부터 답답한데? 벌써부터 숨이 딱 막힌다, 지금은. 자, 일단. 제가 아는 로리트렉스님인가요? 네. 잠깐만, 이 관리인보다는 지금 사이클을 좀 돌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주꾼을 좀 빨리 찾아야 되니까. 차라리 사이클 좀 빨리 돌리고 만약에 숲수 빠지면은 예, 주꾼 나오면은 주꾼 벨렌 뭐 이런 걸게만 되면은 일단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좋아요. 야포? 정리하겠다? 야 이건 좀 오버 아닌가? 이건 좀 오버 아닌가? 나야 감사하긴 한데 나쁘지 않아. 이거 아직은 나쁘지 않아. 이거 주꾼 찾고 이러면은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 일단은 아직은 고통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어차피 비포까지만 예, 그냥 버티면 되거든요. 일단은 비포까지만 상대 필드 좀 예, 압박에서만 좀 벗어나면은 비포까지만 무난하게 가면은 할만합니다. 일단은 5데미지 맞아주고 나쁘지 않아요. 아직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영능 쓰면은 오케이. 자 이러면은 할만해요. 이러면 할만해요. 신풍 나오고 다음 턴에 자 일단은 관리. 오! 양폭 괜찮죠? 아 고민된다 이거. 근데 고민된다 이거는. 이건 진짜 고민된다. 지금 당장 낼 거면 양두꺼비도 나쁘진 않은데 왕두꺼비 갈게요. 네 지금 당장 내죠 이거. 오케이. 무난하게 비포까지만 예, 각만 잡으면은 상대 지식의 고대정령만 뭐 여기서 정자 지고정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일단은 할만해. 예, 일단은 할만해요. 자. 자. 어, 그걸 정리한다고? 숲수 있나? 자. 천벌. 드로우. 뭐야, 드로우도 안 해? 이거는 차라리 드로우 보고 영능으로 잡는 게 나았을 텐데, 왕두꺼비를. 이걸 한 대 때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 왜 이렇게 했지? 정리가 되긴 하는데, 근데 내 필드도 정리가 돼서, 이거는 한번 그냥 다음 턴에 비폭 있으니까, 비폭 가서 잡을게요. 이거 여기다 이라고. 자. 우리 이제는 주꾼만 찾으면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소환의 돌. 소환의 돌만 찾으면은 일단은 할 만합니다. 타오리산! 아, 이러면 또 비폭 가기 너무 이쁘죠? 자, 비폭. 어, 주꾼 나왔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분위기가 이제는 좋아요. 이제는 할 만해요. 이제 정말 할 만해요. 타오리산이 정말 막 오케이 박사도 괜찮아요. 강자 숙수까지 오 고통? 생매장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거 비폭을 쓰느냐 생매장 쓰느냐 그냥 이거는 네,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비폭으로 여기서 지식의 고대정령만 안 붙어주면은 이거는 무난하게 네,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환의 돌도 나오면은 주문이 많기 때문에 소환의 돌 네. 와 달려 이거를? 달린다고? 수 하나 생매장 두 개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생매장 두 개니까 이거 정리할게요. 그냥 생매장으로 문제는 이 숲수인데 고통을 여기서 쓰느냐 좀 아끼고 싶거든요 저는. 네, 이게 소환의 돌이 있으면은 확실히 또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다음 턴에 뭐 만약 지식의 고대정령을 생각하면은 다음 턴에 군주 내고 생매장 쓰는 게 맞는 선택이라서 이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네, 소환의 돌이 있으면은 손패에 있으면은 그냥 아낄 텐데 지금 손패에도 없다 보니까 일단은 네, 그냥 바로 다음 턴에 주꾼 나갈 생각으로 정리합시다. 이거 다 주문이죠. 이러면 다 주문이죠. 하나는 급속 같아. 내가 봤을 때 하나는 급속이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뭐 자군 야프 뭐 이런 거일 텐데. 자 이제는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 이거 지식의 고대정령만 안 나와주면은 계속 예, 이거는 이길 것 같아요. 예, 이건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면은 좀 성직자나 좀 드로우 수단이 나와주면은 분위기에 좋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룡 천벌까지 이거 끊어도 될까? 오케이 좋네요. 사실 이게 좀 애매했거든. 이게 벨렌 걸면은 데미지 받는 거라서 네, 애매했는데 오케이 주꾼 하나 더. 자 이거는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고 내고 킬하고 숲수가 어차피 하나라서 숲수 맞아도 상관없어요. 도발 하나 더 남아있고 지금은 드로우만 안 주면 돼. 네, 드로우만 지금 비룡
드로우가 지식이,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지식의 고대 정령이었는데 없다 보니까 자군이 앞으로 일단 정리하겠다. 이거는 조금 아프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문제거든. 이러면 여기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고대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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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 신폭 있긴 한데 아 잠깐만 하세인이 없어. 아 하세인이 없어. 갖고 오고 하고 하수인이 없어. 이러면 힘들어졌다. 이러면 다시 힘들어졌다. 다시 힘들어졌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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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트루이드 세다. 아 발드까지. 이거 어떻게 정리해? 아니, 방법이 없어.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 아, 다시 5급이야. 다시 5급이야. 일단은 결국은 다시 본래 내려왔는데. 예, 네, 여러분, 저 일단은 1부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는 제가 짱새님하고 또 기상천외한 덱들을 좀 선보이는, 짱새님이 좀 기상천외한 덱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승리, 그러니까 그분은 승리에 별로 욕심이 없어. 일단은 승리에 욕심이 없대요. 승리에 욕심이 없고 막 그 광풍덱 그 볼트로 만든 다음에 광풍으로 막 한 번만 때리면 된다고 자기는 뭐 이런 덱들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마 재밌을 거예요. 예, 일단은 2부에서는 짱새님하고 제가 좀 재밌는 덱으로 좀 찾아올게요. 예, 아무튼 1부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이따 봬요. 오네요.